배우 박소담이 갑상선암 투병 후 느낀 소중한 감정들에 대해 풀어냈다. 지난 27일 박소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괜찮았지만 괜찮지만은 않았던 작년. 그래도 감사했던 하루하루 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박소담은 수술 후 한 달 뒤 특송 개봉, 5개월 만에 백상, 2년 만에 골디와 유령 개봉,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촬영 중인 요즘 이라고 투병 생활 중 일어난 바쁜 시간을 회상했다. 이어 그 사이사이 앞으로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진짜 괜찮아지기 위한, 나를 다시 찾아가기 위한, 다시 시작하기 위한 회복과 쉼. 그 과정들, 나를 위한 시간과 여행. 공연, 콘서트, 전시회, 생애 첫 브이로그, 내 사람들과의 하루하루, 라고 일상을 전했다. 그는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기다려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건강해진 근황을 알렸다. 또 박소담은 모든 일상이 감사한 요즘. 2023년도 벌써 거의 반이 지나갔네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후회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제가 응원할게요. 오래 봐요 우리, 라고 희망차게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올리는 제주의 모든 사진은 벌써 1년 전 사진들입니다. 회복해가는 과정이었기에 이제야 올립니다. 라고 부연했다.